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응급 입원도 어렵지만은 퇴원하고 와서가 더 힘든 것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존중을 받으면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재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고요. 네. 네, 신 변호사님. 일단은 죄를 졌다라고 하면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한 거고요. 병이 있다고 하면 치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딱 하면 되는데 정신적으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사전에 그 처벌에 준하는 치료를 강제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여서 사실 범죄 우려가 없는 분들은 치료를 양성화해서 치료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대신 죄를 진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들이라고 이제 똑같이 처벌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심신미약, 심신상실. 아, 네.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형벌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 강제치료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분들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감해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잣대에서는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다, 질환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이분이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결국 복지 문제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의 궁극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 이정화 대표님 환자 입장에서 아주 필요한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궁극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저희 국민들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셔서 정신장애인들이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보다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 정도로 취약합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당사자가 가고 싶게 만들어주시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겁니다. 병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병식이 없어도 그런데 한번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병식이 있다 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환자가 치료받고 싶은 환경을 먼저 좀 조성을 해주는 게 급선무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라든가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 역할이 네.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그 옵션이 다양, 선택지가 다양해져야 네.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재정이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나라들도 이 인권과 강제 치료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고민, 법적인 고민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부분은 이것이 된다고 다 해결된다고 보지는 말고 이쪽 영역도 되게 사회 안전망적인 측면도 동등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특별히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환자 가족분들의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 저희 아이 같이 이렇게 발병하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빨리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런 일을 겪은 일종의 인생의 선배로서 네. 보자면은 우리 사회에 제가 아까 재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난의 매뉴얼처럼 그런 게 국민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네. 재활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 회장님께서도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질환자 장애우들이 밖에서 이제 퇴원하고 나면 지역사회에 한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네. 모든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편견, 차별, 낙인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가족분들이 얼른 쾌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편견입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는 이해합니다만 또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누군가를 또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네. 중증정신질환자 강제치료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봤습니다. 투표 결과 보여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